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저번에는 악몽 난이도에서 제가 사용하던 눈보라 냉기 수소 빌드를 소개드렸죠. 이번에는 고액 난이도에 와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만든 제가 사용하는 미친 듯한 공속의 얼음 파편 빌드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실 눈보라가 제 빌드의 시그니처 스킬이었는데 눈보라는 치명타도 안 터지고요, 화염탄을 마법 부여했을 때 연소도 안 묻고 행운의 적중 확률도 기재된 수치랑은 다르게 너무 안 터지며 고행부터는 보스전에서 너무 힘이 빠지는 스킬이라 눈보라를 거의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원시원한 눈보라를 보낸 대신 미친듯한 공속을 가져와서 또 다른 재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킬트리입니다. 서리화살은 아무거나 하나 찍어준 거고요, 화염탄을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화염탄을 마법 부여하면 기술로 피해를 줬을 때 적에게 연소를 묻힐 수 있는데 연소된 적에게 보너스를 얻는 지속효과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죠. 제가 눈보라를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화염탄 마법 부여 때문입니다. 눈보라는 화염탄의 연소가 묻지 않아서 더 강해지려고 해도 뭐가 안되더라고요. 핵심 기술에서는 얼음 파편을 마스터하고 상급 얼음 파편까지 찍어줍니다. 기존에는 눈보라로도 몹을 빙결시켜 얼음 파편을 강하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눈보라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 빙결을 걸 기술이 서리빨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막을 켰을 때도 몹을 빙결 상태로 간주해 몹들에게 얼음 파편이 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다음에 파멸하는 게 찍고 원소 지배를 마스터해서 얼음 파편 데미지를 챙겨주었고요. 다음은 화염 보호막을 찍어주었는데 고행 난이도에서는 몹들이 정말 너무 아픕니다. 화염 보호막을 쓰면 2초간 무적인데 이 무적으로 위기를 넘길 상황이 정말 많아서 찍어주었고요. 보호막을 자주 쓰기 때문에 마나 소모량을 줄여주는 신비한 화염 보호막까지 강화해 주었습니다. 순간이동은 역시나 빛나는 순간이동까지 한 개 찍고 데미지를 높이기 위한 유리대포 마스터, 서리빨 마스터하고 취약을 걸어주는 신비한 서리빨까지 찍어줍니다. 저번 냉기수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리빨이 사실상 빌드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스터해서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얼음 보호막은 두 개를 찍고 신비한 보호막까지 찍어서 안정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구현 쪽에서는 원소 조절 한 개와 피해 감소 마스터를 해서 서리빨, 순간이동, 보호막류를 썼을 때 추가 보호막이 생기도록 하여 안정성을 챙기고, 숙련에서는 내면의 불꽃 한 개 그리고 걸신들림 불길을 마스터하는데 연소되는 적에게 주는 피해가 30% 증가, 서리빨로 이동 불가를 걸면 무려 75% 증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미지 상승을 노릴 수 있죠. 제가 화염탄 마법 부여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속효과 때문입니다. 이거 쓰고 안 쓰고 딜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다음으로 영구결빙 마스터, 흰서리 마스터, 얼음손길 마스터, 차가운 바람도 마스터를 해주었는데 차가운 바람을 마스터한 이유는 보스전에서 조금이나마 만화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지속효과는 눈사태로 만화관리를 쉽게 해주고 보스전에서도 만화관리가 어느정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스킬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술은 정밀 마법을 마스터했는데 행운의 적중 확률이 그닥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찍어주었고요, 보호막 시간을 늘려주는 얼음장막을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남은 스킬 한 개는 정말 자유인데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는 스킬 사용 시 마나가 차는 영재의 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얼음 클라를 찍어도 되지만 저는 가끔 좁은 길목에서나 아니면 서리빨이 쿨인데 빙결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눈보라 한 개를 찍어주었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정말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법 부여는 얼음 파편, 화염탄을 넣는데 보스전 할 때 얼음 파편 대신 서리화살을 넣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정복자 보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정답이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쓰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드 문양에는 파괴를 넣어주었습니다. 얼음 파편이 주력딜이라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파괴를 넣어 데미지를 높여주었고요. 희귀노드는 데미지 증가를 위한 원소의 균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보드는 혹한의 운명 전설로드가 있는 보드로 골랐고요, 행운의 적중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오른쪽 희귀노드도 찍었고 오한 희귀노드를 찍고 문양에 마법 부여사를 넣었습니다. 비물리 피해를 높여주는 원소술사에게 좋은 문양이죠. 게다가 보너스는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은 문양이라 생각이 됩니다. 문양 옆에 취약 피해를 높여주는 약점이라는 노드도 찍고 위쪽에도 취약 피해를 높여주는 어감 노드도 있어서 찍어주었고요. 그 다음 보드는 얼음 폭포 전설 노드를 골라주었습니다. 부족한 안정성을 어느 정도 챙길 수가 있어요. 냉기술 희귀 노드로 데미지를 높여주고 데미지를 더 높이기 위한 극지 서리까지 현재 찍어주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모드 문양 홈까지 찍어주고 문양에는 착취를 넣어 취약 데미지를 높여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세팅입니다. 아이템을 보실 때는 아이템 위력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해당 아이템의 부가 옵션 중 유효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전설 옵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력과 부가 옵션이 좋은 희귀 아이템을 찾았다면 내가 원하는 전설 위상을 발라주면 되는 거죠. 무기에는 얼음 파편 전설을 넣어주었는데요, 사실 지금 무기에는 좋은 부가 옵션은 아닙니다. 취약 피해, 핵심 기술 피해, 극대화 피해 3개가 1순위이며 이외에 지능, 부상당한 적에게 피해, 근거리 적에게 피해, 군중제어, 빙결 피해 등도 나쁘진 않습니다. 홈에는 취약일 때 극대화 피해 증가인 에메랄드를 넣었고요.
중심점에는 빈결 상태일 때 추가 피해 전술을 넣어주었는데 이것도 부가 옵션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 행운의 적중 시 자원 회복, 마나 소모량 감소가 1순위라 생각되며 자원 생성량, 행운의 적중 확률, 능력치 등도 나쁘지 않습니다. 폼에는 마찬가지로 에메랄드를 넣었고요. 반지는 영재의 각인을 넣어서 쿨감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마나가 차는 전설인데 상급을 한 번도 못 먹어서 힘의 전설을 발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냉기 피해 4개가 1순위라 생각되며 최대 마나, 빈결 추가 피해, 근거리, 원거리 피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폼에는 방어도를 높이는 해골을 넣었습니다. 디아블로4는 원소 저항이 올라가는 효율이 그닥 좋지 않아서 방어도를 높이는 해골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다음 반지는 눈사태 핵심 지속 효과 1회 추가 시전 전설을 넣었습니다. 옵션이 꽤 잘 붙었는데 여기서 최대 마나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목걸이에 있습니다. 목걸이는 마나가 100 이상일 때 핵심 숙련 기술의 극대화 확률이 60% 증가하는 전설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대 마나 옵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나통을 늘려서 최대한 마나를 10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죠. 목걸이는 재사용 대기 시간, 데미지 관련 스킬이 1순위라 생각되며 최대 생명력이나 방어도로 안정성을 높여도 좋고 공격력이나 피해를 높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제 목걸이는 나중에 바꿔줄 겁니다. 머리에는 서리빨 추가 시전 전설을 넣었고요. 중요 옵션은 재사용 대기 시간, 처치시 생명력, 마나, 생명력이라 생각합니다. 마나는 다른 부위 때문에 넉넉하다면 방어 관련이 좋아 보이고요. 지금 수치가 굉장히 낮아서 빨리 바꿔줘야 하는데 쓸만한 머리가 전혀 나오질 않네요. 보석은 체력을 높여주는 루비를 꽂아주었습니다. 갑옷은 취약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로 안정성을 높였는데 역시나 옵션이 좋지 않습니다. 공격력과 서리기술 피해가 1순위고 그 외에는 피해 감소나 능력치가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갑은 핵심 기술 극대화 적중시 공격 속도 증가입니다. 이거 덕분에 어마어마한 공격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1순위 옵션은 얼음 파편, 행운의 적중시 주자원 회복이고 공격 속도, 치명타 확률, 행운의 적중 확률 중 붙어주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대체품으로는 서리불꽃을 쓰셔도 고행은 잘 돌아지실 겁니다. 바지는 고유 아이템인 얼음 심장 브레이스로 빈결된 적처치 시 서리빨 내뿜기로 사냥을 더욱 시원하게 해주고 마지막 신발은 애수의 갑옷인데 이거는 무조건 바꿔줄 예정입니다. 그냥 서리빨, 순간이동, 얼음갑옷 등 스킬이 붙고 자원 소모량 감소 등 옵션이 붙은 곳에 이동속도나 방어계열 전설을 발라주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지금까지 제가 고행에서 사용하는 냉기소수 세팅을 공유드렸는데요. 현재 세팅의 사냥 영상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방.